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오늘은 꽉 눌러주셔야 돼요. 왜? 오늘 판도라예요. 꽉꽝! 근데 그 판도라에서도 와우, 우리가 왜 이토록 이병훈 골프 채널을 봐야 되고 이병훈 골프 학교를 보면서 익히고 해야 하는지 딱 오늘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자, 그리고 저희 채널은 화면 상단을 터치하면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자막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자막을 활용을 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한국말을 잘 모르신다거나 지금 자막을 봐야 되는 상황인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께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갑니다. 뭐 판도라는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지껏 판도라들은 어떻게 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게 이런 부분은 좀 이래서 잘 안 됐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판도라 시리즈로 제가 정리를 했지만, 이 영상은 왜 우리가 그토록 많은 걸 공부를 했어야 되고 연습을 했어야 되는지 이걸 위해서 그랬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뭐 필드에서 어떻게 이걸 조절한 자동 조절 시스템 그걸 갖다가 내년 6월까지 두겠다고 했는데 이 녀석이 그 자리를 뺏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내용 나가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수위 이병 골프학교. 네. 골프는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입니다.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에는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스핀이라는 기술과 물리적인 현상이 그것입니다. 스핀. 야구에도 스핀이 필요하고 축구에도 스핀이 필요합니다. 탁구에도 스핀이 필요하고 테니스에도 스핀이 필요합니다. 공은 둥굽니다. 뭐 셔틀콕 같은 경우야 깃털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모든 공은 둥글어요. 하지만 뭐 럭비나 미식축구는 타원도 있어요. 일단은 둥글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공평한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중에 삼각형 굴리고 사각형 굴리는 거 거의 없잖아요. 아이들 장난감에는 그런 게 있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축구를 보면요, 거의 처음에 킥을 할 때 뭐 그냥 굴려주는 걸 하지만 굴리는 것도 뭐 포워드 스핀, 백 스핀이 될 수도 있고 보통 가마차기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 축구인들 사이에서 경이롭게 보는 거 무회전 슛. 막 공이 이렇게 가는 거 무회전 슛. 그냥 스핀 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핀을 안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게 진짜 존경스러운 기술이죠. 테니스도 쭉 해서 포핸드 드라이브로 해서 탑 스핀을 줍니다. 탁구도 탑 스핀을 줘서 이 탁구대를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탁구 경기의 성격이죠. 그럼 골프는 뭘까요? 골프는 우리는 늘 어떤 말을 하냐면 백스윙을 들어서 내려와서 몸을 틀어서 배꼽이 타겟을 봐야 되고 이때 클럽 페이스 같이 정면을 볼 때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잡히지 않는 무지개 끝을 잡게끔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끝이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뭐 이게 이것저것 맞아 떨어져서 똑바로 나가는 공이 나오긴 해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똑바로의 의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일자로만 공을 치는 거, 심지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2011년도에 타이거 우즈 선수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같이 그때 드로우, 페이드, 하이, 로우 다 치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스트레이트 그랬더니 타이거 우즈가 스트레이트? 막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보인도 아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뭐 노력하면 몇 개 치면 되게 하겠죠.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이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애시당초 연습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아마 이 영상으로 인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습가들 중엔.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봅니다. 저는 이 골프 클럽이 테니스 라켓이나 탁구 라켓이나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 방향도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쭉 원운동을 하는 성격까지도 같아요. 그렇다면 얘를 쭉 해서 끝에서 보면 어때요? 공이 살살살살 들어오죠? 살살살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 레슨을 갖다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다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레슨 하는 거 보면 제일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왜 나 진짜 돈 내고 배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포워드 스핀을 주는 게 아니라 느낌은 포워드 스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탑 스핀을 주는 거지만 골프는 절대로 탑 스핀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프트 때문에 일단 백 스핀으로 플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걷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걷어올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공이 날아가는 라인이 어때요? 확 똑바로 날아가요. 이렇게 살살살살 감겨요. 또 잘 보세요. 어떻게 나가는지 보면 가서 딱 보고 아래서 쭉 했을 때 이런 라인이 잡히죠. 지금 뭐 세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쭉 어떤 식으로 치는지 여기서 그냥 툭툭 우리 뭐 테니스 치는 분들은 더 이해가 쉽겠지만 이렇게 탁 서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란타라 그러나요? 이렇게 탁 주고받는 거. 그런 거 할 때 여기에서 쭉 이렇게 하고 치는 거예요. 뭐 공이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골프는 드로우 볼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계속 기본적인 연습을 해준 상태에서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칠 때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 여기 잡는 게 아니라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돌리면서 공 앞에서 딱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레슨 하잖아요. 와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렇죠? 제가 딱 그 저 회원분들 앞에 서서 이제 확 제가 좀 똑같이 이렇게 영상 찍는 것처럼 막 그래서 오늘 이걸 할 건데요. 막 하면 아휴 어려워서 어떡하나. 그런데 5분 내로 다 해요. 와 놀랍습니다. 5분 내로 하면서 어? 이거 뭐지? 이게 왜 되죠?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옥팸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표준어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요. 먹인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먹인다. 공에 무언가를 먹인다. 무엇을 먹인다? 스핀을 먹인다. 그냥 탁탁 공에 스핀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탑 스핀을 먹이면서 공을 친다. 그냥 어떠한 동작이건 간에 촥촥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탁구 원리를 이제 응용을 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 테니스도 진짜 강력한 그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이는 거는요. 이 가슴에 왔을 때 탁 팔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팍 칠 때가 제일 세다 그래요. 그런데 골프는 탁구가 탁 탁구대 맞고 공이 떨어지는 걸 살리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걷어올리는 역할의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공이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발에 있어요? 발에 있죠. 거의 죽기 직전에 애를 촥 걷어올리는 그 느낌.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탑스핀을 주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잡고 이렇게 올리는, 그리고 공이 있으면 이쪽에 그 긴마리를 할 때 쭉 만다거나 아니면 돗자리가 있어 돌돌돌 말 때 이렇게 만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 타이밍을 갖고 노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거는 이 레슨 때문에 제 회원님한테 많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자 봅니다. 하나 쭉 해서 먹이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드라이버도 먹여볼까요? 지금 세게 그렇게 안 칩니다. 여기에서 가서 아래서 위로 먹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이죠? 왼쪽으로 도는 건 당연하죠. 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탁구나 테니스도 포핸드 드라이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최고의 악성 훅일 거예요. 다만 테니스는 뭐 23m인가 그렇던데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고 탁구도 요 테이블 안에서만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이건 뭐 당연한 그런 결과일 거예요. 다시 여기서 딱 보고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쫙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병 프로가 영상에서 나올 때 그렇게 했던 거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그냥 먹인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맞습니다. 먹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때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얘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먹일 거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 아무 문제 없죠. 먹이다 보면 왼쪽으로 가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 먹인다라는 내용이 주어지면 많이 먹이는 거, 덜 먹이는 거, 뭐 이제 그런 것도 소개가 되겠지만 자, 그럼 이렇게 똑같이 먹이는 상태에서 나는 자꾸 먹였더니 왼쪽으로 가. 근데 싫어. 난 가운데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내가 우측으로 먹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측으로 먹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영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이 너무 놀란 사실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먹이는 기술을 진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으로 빼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들어가요. 아래에서 위로 먹이기로 했죠? 아래에서 위로 먹일 수 있는데 이렇게 머리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아래에서 위로 먹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뒷땅치고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즐기시자는 거예요. 이 스윙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돼요. 딱 가면 이걸 어떻게 치지? 딱 보면서 이게 아니라 이거 뭐 백스윙 어떻게 그게 아니라 딱 보고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해서 또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어떻게 물론 그 라인을 태워서 들어오는 건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떻게 오고 그게 아니라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먹일 거냐. 딱 내 시야 앞에서 어떻게 이걸 쓸 거냐.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먹일 거냐. 아 아래서 위로 걷어올리는 게 내 약하냐 뭐 하냐. 계속 치면 잡고 가고 이렇게 해서 먹여보는 거예요. 왼쪽으로 감겨도 돼요. 저는 상당히 많이 먹이겠죠. 그런데 평소에 수평적인 느낌으로 먹이다가 나중에는 탁구도 여기서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걸 더 걷어올리는 것처럼 똑같이 먹이는데 아래에서 더 위로 먹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먹이는 파워가 굉장히 세면서 여러분들이 더 채공 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겨요. 그리고 이번에는 먹인다라는 느낌 없이 이제 먹이는 게 너무 이골라게 되잖아요. 잘 돼서. 그러면 넓게 서가지고요. 왼쪽으로 당기는 것도 돼요. 보세요. 거의 왼쪽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스윙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먹이는 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먹이는 거 딱 있으면. 그리고 뭐 먹이는 게 또 정적으로 이 스핀을 먹이는 게 있고 또 동쪽으로 먹이는 게 있는데 우리 덮어 있죠. 그리고 덮어 뒤집어 그리고 뒤집어 덮어가 있어요. 그래서 탄도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쭉 먹이는 이런 것도 테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돼요. 난 어려서 못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 그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조금 어차피 내가 지금 뭐 앞으로 야 지금까지 내가 이 연습을 얼마나 해왔는데 이 골프가 안 됐단 말이냐. 근데 이병욱이 알려줬네. 이거를 할 줄 몰라서 그랬다고. 이거 뭐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피니쉬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딱 하면 정상 스윙 한번 해볼게요. 옥스윙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강하게 먹였더니 좀 거리가 많이 나버렸네요. 자, 또 가고 똑같이 먹인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 솔루션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공을 쳤더니 뒷땅이 팍 나고 또 공이 왼쪽으로 심하게 감겨요. 잘 먹였는데 정타는 난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감기거나 뒷땅이 나요. 이럴 때는 스핀을 일찍 먹인 거예요. 그리고 공이 우측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공이 탑핑이 나면 스핀을 늦게 먹인 거예요. 그래서 딱 세 가지로만 답을 하는 거예요. 일찍 먹였다, 잘 먹였다, 늦게 먹였다, 스핀을. 자, 보면 스핀을 봅니다. 이제 저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먹긴 먹었죠. 딱 그 패턴이. 근데 공이 우측으로 날아갔어요. 왜 그래요? 늦게 먹여서. 또 이번에는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공이 왼쪽으로 갔어요. 왜 그래요? 일찍 먹여서. 그러면 좌우간 먹이는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좌우간 스핀 먹이는 건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언제 먹일 거냐. 아니면 나는 왼쪽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아예 오른발 쪽에다 두고 그냥 내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날아가게끔 이렇게 만들래요. 이렇게 해서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게 있어요.
너무 잘 먹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막 훅도 심해지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는 덜 먹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령 지금은 제가 막 손 로테이션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먹이는 게 아니라 덜 먹인다고 생각할 때 먹일 줄 너무 잘 먹이니까 이제 스핀을 어때요? 볼 도는 각도가 막 이렇게 덮었던 손을 이렇게 막는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에 맞는 스윙 스타일을 찾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많이 먹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질을 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라인이 어때요? 별로 안 돌죠? 별로 안 돌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촥 먹이려고 했어요. 촥촥 먹이려고 했는데 많이 먹이면 이제 훅이 나잖아요. 들어오나? 근데 모르고 덜 먹였어. 그럼 스트레이트로 나갈 수 있겠죠. 좀 똑바로 가는 형태로. 아예 못 먹였어. 먹이려고 했는데 아예 못 먹였어. 늦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저 왼쪽 봤어요? 못 먹여요? 공 보세요. 어디로 휘어요? 이게 파워 페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아 때리는데 덜 감으면 우측으로 원심력대 밀리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게. 그럼 저는 감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려 했는데 덜 감겼기 때문에 우측으로 밀릴 때 그때는 힘도 손실이 없는 파워 페이드를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아이언이지만 심지어 어프로치조차도 짧게 잡고 여기서 감을 갖다가 얘를 공을 칠 때 그냥 해서 이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그냥 보면 작은 손동작이라도 내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늘 뭐 아래서 퍼올린다 뭐 그런 거 아웃스핀 인스핀을 더 응용한 뛰어넘는 기술이에요. 감각이고 여기서 이렇게 먹여야 되겠다. 근데 그냥 친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컨트롤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뭐까지? 퍼팅까지. 그럼 벙커는? 페어웨이 벙커는? 그러나 그린사이드 벙커는 스핀을 반대로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그때 인스핀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건 인스핀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것들은 전부 다 티인그라운드에 서거나 아니면 뭐 세컨샷 페어웨이나 아니면 어디서 서건 간에 이걸 어떻게 먹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먹을 때는 차라리 열고 잡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열고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하나 먹이면 보세요. 끝에서 왼쪽으로 돌죠? 이런 것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닫아놓고 잡을 때 보통 많이 먹는 왼쪽 확 많이 먹히는 그런 스핀은 닫아놓고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심하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클럽 페이스 아니면 그립 그런 걸 조정을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하면서 늘 먹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잖아요. 먹이다 보면 그거 볼 그린에 다 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이 뜨는데 어떻게 튀어나가요? 어떻게 튀어나갑니까?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그린에서 굉장히 소프트한데? 아셨죠? 타격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가장 큰 기술을 여러분께 소개를 했습니다. 먹이는 거. 그냥 골프는 무슨 손으로 하건 간에 좌우간 딱 섰을 때 얘를 어떻게 칠까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먹일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백스윙 인으로 들어가건 위로 들어가건 뭐가 들어가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얘를 갖다 어떤 성격으로 내가 먹일지만 생각을 해서 대칭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쳐서 감을 수 있는 그 각도를 갖다 마음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은 제가 최대한 먹이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똑같이 치지만 덜 먹여. 그러면 어때요? 라인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먹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그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무조건 덮어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보세요. 굉장히 적절하게 컨트롤이 되잖아요. 아셨죠? 일단은 많이 먹입니다. 그리고 덜 먹이는 걸로 가고 그다음에 탁 무회전을 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똑바로 치려고 어떻게든 몸을 제어해서 스윙을 한다? 그런 스포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그래요. 최대한 스핀을 많이 먹이는 거 그리고 스핀 플레이를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스포츠에 있어서 공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뭐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건 제가 드리는 가장 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해요. 페어웨이 우드도요? 유틸리티도요? 롱아이언도요? 아유 퍼터도 그런다니까요.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지금 빡 누르셔야 돼요. 빡 누르세요, 빨리. 아셨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같이 잘 쳐야죠.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 맞습니다.